화석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괴기스러운 이 동물은 가시악마 도마뱀이라고 불리는데요. 중부 호주 사막지대에서 주로 살고 있는 파충류입니다. 생김새가 이토록 특이한 이유는 중부 호주의 메마른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된 결과인데요. 등 전체를 뒤덮은 가시는 사막의 새벽녘 아침 이슬이 잘 맺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맺힌 이슬은 이 도마뱀의 피부에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바로 흡수됩니다. 개미를 주로 잡아먹고 사는데요. 하루에 보통 수백 마리는 섭취해야 사막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모래 굴 사이로 얼굴을 내민 이 녀석은 호주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도르묵 도마뱀입니다. 몸 전체가 매끈한 비늘로 덮여 있어서 뜨거운 호주의 한낮에 땅속으로 쉽게 파고 들어가도록 진화된 녀석입니다. 눈에는 눈꺼풀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는 호주의 사막에서 쉽게 눈 속의 모래를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콧구멍도 아주 작아서 코 속과 폐로 들어오는 모래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막 환경에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호주의 또 다른 주머니 동물인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입니다. 겉모습은 몽구스를 닮았는데요. 눈에 잘 띄는 흰 점무늬가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에 나 있습니다. 유대리 중 드물게 주머니 고양이과인 것이 특징으로 야간에 도마뱀이나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입니다. 호주 남단에 위치한 태즈메이니아라는 섬에 가면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와 같은 주머니 고양이과인 태즈메이니아 내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주머니 고양이과 동물은 유럽 이주민으로부터 아주 큰 편견을 받으며 피해를 입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괴기한 생김새와 울음소리 때문에 이름 자체를 악마로 불린 슬픈 동물입니다. 주머니 고양이과 동물이 그러하듯 이 녀석도 삶의 대부분을 홀로 살아갑니다. 혼자 자고 혼자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주위 모든 환경을 혼자 탐색하면서 감내합니다. 무엇이 먹을 만한 것인지 혼자 파악하다 보니 생존에 필요한 학습의 속도도 많이 더딥니다. 하나하나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다른 동족을 만나면 화들짝 놀라기 일쑤입니다. 마치 천적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외로운 섬에서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동족 간에도 유대관계가 없는 배타적 삶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온 피의 냄새가 녀석을 자극합니다. 외톨이 생활을 하는 이 녀석은 무척 굶주려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생존해왔던 녀석은 모든 것이 절박합니다. 뺏기지 않으려는 녀석과 어떻게든 뺏으려는 녀석. 생존의 줄다리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녀석, 힘에서 밀리는 모양입니다. 태생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녀석들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앞에 이들의 몸부림은 더 절박해집니다.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처음 이 섬에 정착했을 때 저 모습을 보고 분명 악마라는 딱지를 붙였을 겁니다. 요상한 생김새. 괴기하고 소름끼치는 울음소리. 이방인의 편견으로 인해 태즈메이니아 호랑이가 이미 인간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녀석도 멸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 옛날 이방인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끼리 어떻게든 살았을 겁니다. 힘에 밀린 녀석은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힘센 녀석에게 치여 밀려나고 살만한 곳엔 사람들이 이미 털을 잡고 있고 게다가 이들은 안면암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발병한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단독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태즈메이니아 대빌에 전염되어 감염됐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짝과의 친밀 행동을 통해서 전염되고 치명적인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니 이렇게 기구한 운명도 없을 것입니다. 호주에서만 관찰되는 또 다른 특이한 녀석. 오리너구리입니다. 이 동물은 파충류와 포유류의 공동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라고 할 수 있는 단공류에 속하는데요. 알을 낳아 번식하지만 젖샘에서 분비되는 젖으로 새끼를 키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리는 오리를 닮았지만 치아는 없고 앞발가락 사이엔 물새들처럼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발에선 특이하게 신경독이 분비됩니다.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발견 당시 학계에 꽤 큰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포유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동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